GED나 한국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 미국 대학 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연구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최근에요, 미국 검정고시, 그게 뭐죠?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GED라고 하죠. 미국 검정고시를 본 학생이나 한국 대학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죠? 본 학생들이 미국 대학으로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연구소에서 9명의 GED, 미국 검정고시 학생과 1명의 한국 검정고시 학생을 미국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 온 학생들은 이제 저희 프로세스, 저희 그 어떤 절차에 따라서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학에 갈 때 검정고시 학생과 미국 대학에 갈 때 검정고시, 한국 검정고시, 미국 GED 학생의 이 프로세스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 아니? 한국 대학은 검정고시의 성적으로 그냥 지원하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이 미국 대학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검정고시나 GED는 결과예요. 미국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일 뿐, 그 자체로서 됐어, 넌 미국 대학에 지원 자격이 있으니까 들어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즉, 이 학생들은 무엇을 거쳤는고 하니 홈스쿨링이라는 전 단계를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홈스쿨링, 집에서 공부를 해서 그 시험을 봐서 결과를 얻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학은 결과를 가지고, GED 결과를 가지고 그래 들어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즉, GED 성적만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해야죠? 얘가 집에서 어떻게 교과 과정을 공부했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대학의 검정고시 혹은 GED 학생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한국은 검정고시 결과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건 기본적으로 다르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도 많아요. GED 성적 어떻게 기재해야 되나요? 기재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 대학이 GED is accepted라고 했어도 GED 학생의 경우에 홈스쿨링 official transcript, 홈스쿨한 성적표 내라고 얘기죠. 그걸 모르세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학교에서 이른바 공부한 school official transcript나 홈스쿨링 옵션 트랜스크립트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는 누가 발급해요? 학교에서 발급하죠. 근데 GED 학생은 누가 발급해요? 네, 학부모가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고등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는지 보고 거기까지는 학교 성적표를 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죠? 네, 홈스쿨링 옵션 트랜스크립트로 나머지를 보완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저한테도 그렇게 온 학생이 있어요. 질문이, 이 트랜스크립트를 보내려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GED 성적표를 보내려면 어떻게 하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카운슬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홈스쿨러의 카운슬러는 누가 돼야죠? 네, 부모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3학년을 그만뒀다 그런다면, 네, 3학년, 2학년 때 학교 다녔던 그 선생님이 그 뭐죠? 카운슬러가 되면 되겠지만, 일찍 그만둔 학생은 카운슬러가 학교 선생님이 될 수가 없죠. 또 추천서를 어떻게 받으래? 이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GED라든지 혹은 검정고시로 준비한 학생들은 보다 일반 학생과 트랙과 준비 과정이 다르니까요.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고 그 준비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GED 학생의 미국 대학 지원 방법과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학생의 지원 방법, 성적표 만드는 방법, 보내는 방법, 카운슬러 누가 될 것인가, 추천서는 누가 쓸 것인가, 또 학교에서 학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학교에 쓸 게 없어요.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이게 매우 복잡하잖아요.
이거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꼭 좋습니다. 따라서 GED를 준비한 학생들은 GED를 미국 대학에 보내본 경험이 많은 그 교육 전문 컨설턴트에게 그 진로와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꼭 물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보냈던 이 GED 학생 이렇게 하면 나중에 원서 안 들어가거나 떨어집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GED 학생이나 그 다음에 검정고시 학생들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서 도움을 받고 그 방법을 알아서 예, 혼자 진행해도 좋고 혼자 못하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